아버지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해서 찬양드리고 예배하고 아버지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전하는 자로 있지 아니하고 함께 듣는 자로 있게 하셔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다짐하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사망 끌려가는 자 구원하려고 목숨 걸어야 하지요. 역시 죽이게 되는 자 그를 도우려고 해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닐지라도 어떤 일을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변명하는 자들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 그리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은 것 그 책임을 묻겠다 하십니다. 더구나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고 나서 그것이 그런 것인 줄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저울질 하셔서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쇠 작전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저울질 하셔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선포하십니다. 저울질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대충 짐작하겠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측정하셔서 그대로 보응하신다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고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판단하시는 기준, 표준이 있으심을 전제합니다. 그 표준, 크라이테리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계획 등이 함께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를 지금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저울질 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심을 말씀하기도 합니다만은 표준으로 삼지는 않으십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민한 양심이라고 할지라도 나침반 옆에 좌석이 있으면 그 나침반은 바른 방향을 가리킬 수 없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양심은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절대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행동의 동기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그의 행동의 동기가 결정이 되지요. 이런 동기가 중요하지만 역시 절대적인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동기마저도 자기의 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표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준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의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홍구가 내가 너에게 이러저러한 은혜를 주어서 여기 있게 한 나의 뜻을 네가 행하여 이루느냐 하고 물으시고 저울질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여기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 설교 지금 두 번째 합니다. 이 설교를 몇 번을 들여다보고 또 읽고 또 들여다보고 또 고치고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책임의 엄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구조사이지요. 인구조사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전장에 나갈 수 있는 군대의 자원을 조사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나라의 통치자로서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저울질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에 결격이 발생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군대도 좀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군대를 의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조금 더 기울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그가 그렇게도 의지하던 백성을 전염병으로 3일 동안 7만 명이나 죽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밧세바의 사건, 우리 잘 아는 일이지요. 시편 51편 9절 13절까지 읽어보면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마주쳤을 때 그의 마음과 영을 살폈는데 죄 지은 것이 깨끗한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임을 알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의 영이 정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알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몸보다도 더 깊은 마음과 영의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그렇게 터치함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게 내 마음을 내 영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행위에 대한 죄과의 용서만을 구하지 않고 그 깊은 곳을 다룹니다. 단순히 행위에 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행위를 유발하게 된 마음과 영의 문제를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해주시라 기도하였습니다. 정직 문제를 조금 살피려고 합니다. 정직은 한문으로 보면 바르고 곧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거짓이 없어 마음이 바르고 곧음이라 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정직이 형용사이죠. 정직한 영을 형용사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분사로서 동사적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제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내 영이 정직하게 움직이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정직한 영을 달라는 말이 아니고 내 영이 속에서 정직하게 움직이도록 활동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마음, 영이 정직한 상태에 있는 것만 아니라 정직하게 돌아가도록, 일하도록, 정직하게 생각하도록 새롭게 해주시라고 다윗이 애걸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기 영이 정직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함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그는 당시 세상의 다른 임금들과 달리 그에게 왕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위에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다른 임금들과 달리 자기에게 왕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그 왕권을 주신 그분에 대해서 자기 왕권을 행사함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권을 사용함에 그 왕권을 주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영으로 깨닫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바세바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랑하여 돌을 보아 그녀의 행복을 책임지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당시 다윗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정욕으로 그녀를 취해서 오유지했습니다. 그러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왕권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왕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권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의 왕에게는 당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룩한 왕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당시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왕권으로 자기의 백성을 자기 정욕을 위하여 유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저울질하셨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자기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인 다윗은 전장에서 얼마든지 전술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임으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다윗의 열매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저울에 달지 않아도 아십니다. 아십니다. 안 달아봐도 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고 잠언 24장에서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하신 표현은 여러분과 저로와 여금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신다. 저울에서 손을 떼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의 저울에 정직하지 못함, 바르지 못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어떤 열매를 거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여 용서는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하십니다. 다윗이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고 영혼이 메말라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업신 여긴 죄를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음을 들은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값인 사망은 면제해 주셨습니다. 여기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포함한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의 싹신 사망은 면제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보응은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저울질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행위대로 기필코 보응하십니다. 죄의 싹신, 죄의 값신 사망은 면해 주셨지만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있는 대로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인 그로 말미암아 거두어야 하는 열매를 그의 자녀들에게서 거두게 하십니다. 우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음행한 일로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겁간하는 일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일지라도 시험에 들어 죄를 지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이로 말미암아 이런 참혹한 일이 그의 생전의 자녀들에게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원수의 손을 빌어 죽이고 자기 죄를 숨기려 하였는데 다윗의 자식들에게서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 자기 형을 종들의 손을 빌어서 쳐 죽이는 형제 살인 사건이 다윗의 아들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였던 이 일로 말미암아 이런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가 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었습니다. 형을 쳐 죽인 압살롬이 또다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궁궐 건물 옥상에 텐트를 치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부러 다윗의 후궁, 아버지의 후궁, 아버지의 첩들을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였던 아버지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
족속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그대로 보응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이 땅에서 내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예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새 생명을 사는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정직함이 정직하지 못함이 드러나면 그 열매 이 땅에서 굳습니다. 다윗도 거두었습니다. 거둡니다. 주의 싹슨 받지 않지만 주의 열매는 거둡니다. 나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하나님 앞에서 떱니다. 두렵습니다. 그만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내게 주신 권세를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혹이 쓰고 있지 아니한가.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가정이면 가정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벨사살은 자기 부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결과 하나님께서 총명을 거두심으로 짐승처럼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던 연장을 목격한 자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말씀은 벨사살이여 왕은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라고 세 가지를 진단합니다. 첫째,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그럽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둘째,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도 하늘의 주재이신 하나님보다도 더 높였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벨사살은 교인도 아니고요, 더구나 성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부족하다, 하나님보다도 네 자신을 높였다 부족하다,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아니하고 네가 칭찬받았다 부족하다,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그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는 장로도 아닙니다. 그는 평신도도 아닙니다. 교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달아보셨습니다.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달려서 보인 부족함이 보인 것은 도덕적인 범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대일로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보응으로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고 알려주셨고 그 결과로 28절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다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 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났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돌이켜야지요. 아마도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요. 그런데 벨사살의
취한 행동은 이렇습니다.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끝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왕으로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관복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치장을 시키고 관직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받는다면 오늘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듣고 정직한 영으로 들었다면 이런 거드름을 피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이 세석을 아뢰이리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심정으로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심각하고 절실하고 진지한데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받아야 할 벨사살은 그들은 피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자들. 그 결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대로 보응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을까? 인기를 얻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다윗은 나단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다니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점쟁이들이 하는 정도의 말로 들어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그의 사망이었고 그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돌리는 마음을 내 생각을 돌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십니다.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부족함이 보였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아니라 벨사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선하는 두렵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죄 그냥 가지고 갈까 두렵습니다. 교만한데 교만한 줄 알지 못하고 그냥 갈까 두렵습니다. 내 영이 정직하게 돌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정직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두렵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갔지만 그들을 그렇게 다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내 자식들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보응을 내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지금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보응을 지금도 내리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시작되기 전에 정한 마음을 주시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제가 해석한 대로 내 영혼이 정직하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데, 내 영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목숨을 내대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요. 아버지, 행해라도 저희들 마음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옆에 있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하신 대로 마음 지킴에 정직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영이 정직하게 돌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나 내 행동이 결정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울에서 딱 맞게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의 눈을 밝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